안녕하세요. 저는 리실과학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나이벨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바로 젊은이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런 같은 나이에 애매하게 될수 있고 부담스럽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우리한테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라고 물어볼 때는 엄청 많은데 어떤 아이들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몇년 전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자랑스럽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는 머리가 좀 좋았기 때문에 수능 못하면 많은 사람이 속상할 텐데 자신한테 항상 무리하고 자는 시간은 없어도 죽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이 공부 미력을 볼 때마다, 아, 그 사람들은 저처럼 열심히 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또 달리고 달렸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좋아합니다. 한국 문화를 보게 되었고, 한국 사람들의 일상도 볼수 있었는데, 흥미롭게도 저랑 비슷했습니다. 덕분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하고 싶은 일도 조금씩 응용해줬습니다.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라는 책에 인상적인 시가 있는데, 궁극이 하는 것은 것만이 일이 아니다. 당신이 꼭 꽃이 아니어도 된다. 지금이 당신이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은 제 불안했던 어린 자신한테 말할 수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결정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꽃보다 더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꽃이 내게보다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꿈꾸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면서 많은 착하의 좋은 말 때문에 좋은 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런 착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지만 세상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먼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좋은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이벨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